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. 이로써 레츠고라이딩 시즌2의 첫 삼척라이딩이 이렇게 끝났는데요. 선생님, 어필해서 네. 진짜 네. 엄청 빠르시던데요? 아, 그랬어요? 아마 두 아가씨가 옆에 있어가지고 네. 잘 보이려고 되는 것 같아요. 아, 힘이 네. 나셨나 보네요. 네,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라씨는 네. 어땠어요? 저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코스는 어떠셨어요? 네, 오늘 코스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어느 누구나 그냥 탈 수 있는 나만 힘들었네. 아, 네, 적당한 어필 네. 또 동알계곡 거기서부터 호산까지는 그쵸? 너무 신나는 진짜. 네, 그런 그 구간이어서 진짜 잊지 못할 구간인 것 네, 같아요. 거기는. 네, 이 봄날이 아주 그 연습경 아주 좋은 라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와, 네. 이렇게 멋진 첫 라이딩을 마친 아라는 네. 오늘 감격 좀 감격스럽죠 좀.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좋네요. 맞습니다.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환경, 이 자연 환경과 이 길들이 표현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네. 저희는 빨리 이걸 끝내고 밥을 먹겠습니다. 네. 진짜 맛있는 거 많다고 하니까 맛집 찾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? 선생님 또 나오세요?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가게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괜찮아요? 네. 바쁘다 보니까 라이딩은 이제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. 아. 어느 정도 이제 그 준비를 좀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예, 그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라이딩처럼 렛츠고 라이딩 시즌2에서는 많은 동호인 분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. 저희 홈페이지 있어요. 오셔서 어디가 좋아요? 어느 동호회 좋아요?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요.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선생님 요거 삼척 라이딩 네. 한번 소감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여기는 산과 바다, 계곡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아주 경관이 아주 수려한 그런 코스입니다. 삼척의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맞아요, 굉장히 맞아요. 좋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네.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은 잠깐 자전거를 세워놓고 촬영도 좀 하고 사진도 좀 찍고 네. 오신 김에 두루두루 그 맛난 음식도 드시고 관광도 하시고 하루를 이렇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. 삼척으로 많이 오십시오. 이렇게 들으니까 삼척을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마무리 멘트 있어요. 네. 어차피 레츠고 라이딩 하셔야 되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삼척으로 레츠고 라이딩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네네네.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네. 하나 둘 셋. 삼척으로 레츠고 라이딩. 양념 맛있던데 먹어봤잖아. 고기가 간이 잘 맞아서 그냥 이렇게 고소해. 그치? 이것만 먹으면 잘 안 찍어. 아 봐봐. 그 순간 지금 고민했잖아. 밥을 먹어 먹어야 되나? 이만큼 먹어놓거든. 비가 문희재에서 알아 올라갔을 적에 쫓아오는 거에 놀라셔가지고 일부러 좀 더 빨리 가신 거죠. 그죠? 그 뒤돌아보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. 지금 아라를 견제하시는 건가? 딱 그거였는데 제가 느껴보니 딱 보니까 순간적인 파워가 굉장할 것 같더라고. 아뭐 틀렸다 속으로 긴장하면서 올라왔죠. 그래가지고 계속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야. 그리고 보면 잘 걸려보니까 조금 들었어. 아이고 맘 놓고 아라 먹을까?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내 밥에다가. 아니 원래 네. 촬영을 하면서 중간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못 먹는 촬영으로 딱 12시간만 근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지기 전에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. 맛있게 먹어. 그럼 더 맛있네요. 선생님 많이 드세요. 한입 먹으면서 진짜 맛있거든요. 맛있어? 맛있어?
계속 먹어봐. 울네요. 울네요. 진짜 맛있다. 근데 진짜 어디서 너무 들려요? 왜 지금 소리가? 너 전국을 찍었네. 오늘 많이 드셔야 돼요. 또 그냥 다 맛있어요. 벚꽃길 라이딩이 처음인데 뭐 첫 촬영인 만큼 벚꽃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